아내를 살해한 뒤 장모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도주했습니다. 키 168cm의 스포츠 머리를 한 남성인데 경찰은 타고 달아난 차량의 번호와 인상착의를 택시기사들에게 알리면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인천의 한 주택가 골목길입니다. 한 여성이 도움을 요청하며 달려갑니다. 잠시 후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여성이 이동한 방향으로 빠르게 걸어갑니다. 오늘 새벽 0시 30분쯤 인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40대 A씨가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A씨는 집에서 나와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집안에 있던 60대 장모 B씨도 A씨가 휘두른 흉기에 크게 다쳤습니다. 창문을 통해 도망친 B씨는 인근 도로에 쓰러졌고 주민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한달 만에 가면 2층에서 뛰어내리셨다고 하더라고요. 범행 당시 집에는 어린 자녀가 있었지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A씨가 부부싸움 도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A씨가 타고 달아난 SUV 차량의 도주 경로를 추적 중입니다. 또 SNS를 통해 택시기사들에게 용의자 인상착의와 차량 정보를 전달하며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